은호입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보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감각을 시향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근하지 않은 게 감각 중에 후각인 것 같은데요. 음악도 중요하지만 가장 친근하지 않은 그런 후각을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주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는 왜 잡지를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향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향을 잡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향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향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향을 겪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갔다 왔던 그 사촌 형이 같이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 형의 취미가 향수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향수를 하나도 몰랐었는데 형 몰래 맨날 이렇게 시향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향수마다 다 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향들을 다 맡아보고 이런 걸 기억해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까지는 향수만 그렇게 계속 보다가 욕심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향을 내는 것들 한번 다 맡아보자 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와인, 뭐 포도 종에 따라 다 향이 틀리죠. 그리고 우리가 뭐 먹는 커피 같은 거 원두마다 다 향이 틀리고요. 뭐 심지어는 세탁기 건조대에서 꺼냈던 뭐 이런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수 아니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이슬이 피어 있는데 그게 또 향이 다 있더라고요. 바닷가를 갔을 때 물의 향기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재밌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재밌게 그리고 쉽게 좀 나타내보고 싶다 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지하철 사진 나왔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지하철 지금 뭐 냄새나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냄새 많이 나죠? 저를 이상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문을 딱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땐 2호선이 냄새가 제일 심하고 아무래도 9호선이 좀 깔끔해요. 근데 이렇게 특히 사람이 많을 땐 저로선 솔직히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감지하고 있는 게 저도 모르게 이런 냄새들이 제 코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옆에 있는 분은 아, 이분은 오늘 이 샴푸를 썼겠다. 그리고 이분은 이 향수를 썼겠구나. 아니면 이 아저씨는 아, 담배 피고 오셨구나. 가끔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걸 좀 잡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사람들끼리 만든 게 된 게 네, 코라는 접두사, 다함께라는 이런 접두사와 파르팡, 브러쉬 표현으로 퍼퓸의 향수의 브러쉬 표현인데요. 해가지고 코 파르팡이라는 향수 잡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함께 향수를 향수를 즐기자라는 뜻으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제인 향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와 상대방과의 이런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야 말을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도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말도 되게 잘 통해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잘 통하겠죠. 근데 그분한테 굉장히 좀 나쁜 냄새가 나요. 그럼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향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좋은 커뮤니케이션, 특히 향에 있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뭐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뭘까요, 과연? 바로 상대방과 좋은 향, 그리고 좋은 향도 있을 뿐더러 자기에게 맞는 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과 자기에게 맞는 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게 향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 향수 보셨죠?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루누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주인공인데 이 그루누이는 그 여자의 향기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여자의 뭐 겉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향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걸 너무 갖고 싶은 욕심이 커서 그런 여자를 몇 명을 죽이고 그 체취를 향수로 만든 어떻게 보면 살인자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 정말 냄새 이런 체취라는 게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향은 진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나 마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네요.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네. 제가 한번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때 후배랑 같이 여자 후배죠. 되게 깜찍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후배였어요. 같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옆에 앉게 됐죠. 근데 영화를 보는데 계속 옆에서 이상한 너무 그 맡았던 냄새가 친근한 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냄새가 뭐였지? 평소 버릇대로 뭔가 파우더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냄새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여자분들은 샤넬 No.5의 향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유같이 이미지가 아이유 같았던 그런 후배가 지금 니콜 키드먼 굉장히 우아하고 섹시하죠. 이런 이미지에 맞는 향수를 뿌리고 왔으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저가 좀 심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봐도 그 샤넬 No.5는 어떻게 보면 뭔가 약간 어머니들이나 그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게 굉장히 어울리는 향수거든요.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뿌리기엔 조금 아직은 아닌 그런 향이에요. 너무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향으로 정말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샤넬 No.5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안 맞는 향수를 그리고 향을 선택한 거죠. 자, 간단하게 향이 뇌에 인식되는 전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향기 분자가 점막에 붙게 되면요, 후세포를 자극하게 돼요. 그럼 이 후세포에 자극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이 후신경을 통해서 뇌에 아, 이 향을 맡았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페로몬. 다들 페로몬 아시죠? 이성을 끌게 하는 지금 막 다들 눈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어두운데 반짝반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페로몬에 대해서 이 마력을 가진 이 페로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요. 페로몬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그 아내 조세핀에 대한 일화인데요. 조세핀은 사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였죠. 왜 그랬냐면 이 조세핀에겐 그 특유의 체취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은 또 전해오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전에 항상 조세핀의 겨드랑이에 코를 대고 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랬대요. 전쟁을 이제 치르러 가기 전에 조세핀에게 내가 전쟁이 끝나기 오기 전까지 절대로 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물론 뭐 전쟁이 1박 2일도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조세핀의 몸에서 났던 것이 페로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폴레옹은 그 체취로 너무 그 성적인 자극을 받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을 일으킨 만큼 갔다 오면 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릴린 먼로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라서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해요. 기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도대체 자기 전에 뭘 입고 잤냐고.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샤넬 No.5 두 방울.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섹시한 표현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이야 이제 뭐 장난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거에 더 그게 큰 효과가 있었던 건 말이에요. 샤넬 No.5의 그 섹시하고 이런 엘레강스한 향이 마릴린 먼로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가 있었던 그 다음 날부터 샤넬 No.5는 전 세계 아직까지도 최고의 향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자기에게 맞는 냄새, 자기에게 맞는 뭐 향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성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여기서 좀 귀엽고 깜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 내려주실 것 같,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아이유가 나왔네요. 네. 그 지금 시향지가 아마 한 줄씩 다 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향을 맡아서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향을 좀 시향해 보시면서 예 발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달콤한 첫 번째 제가 시향해 드릴 향은요, 좀 달콤한 향이에요. 연상이 되시죠? 한번 향을 맡으시면서 연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베리류, 산딸기의 향이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엔 상큼한 과일, 레몬, 뭐 오렌지 이런 향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케이크 같은 그런 달콤한 이미지가 날 겁니다. 이런 류의 향기는요, 아무래도 상큼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여성분들과 어울리는 향이에요. 괜찮죠? 두 번째 보여드릴 향은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죠? 이런 분들 이제 또 시향지가 갈 텐데요. 한번 느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장미향이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은방울꽃이라고 하죠. 뮤개향이라고 해서 뮤개뿐만 아니라 이런 부케향, 꽃다발을 들고 있을 법한 향이 굉장히 잘 느껴지실 겁니다.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리고 세 번째 연상되는 것은 하얀 드레스. 굉장히 여성스러움의 극치를 나타낸 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향이, 이런 향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다르지 않죠.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고 다 어느 비슷한 종류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여성스러운 분들은 이런 류의 향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시크하고 도도하고 좀 섹시한 스타일. 자신이 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뭐 고구마, 뭐 감자 같죠? 예, 그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원료를 만들게 되는 사향노루, 예, 머스크라고 하는 원료입니다. 사향노루의 생식 주머니에서 나오는 채취를 향료로 만드는 건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섹시한 향이 바로 이 머스크 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죽 느낌이 날 거예요. 가죽도 이제 똑같이 뭐 가죽에서 채취할 수 없지만 똑같이 가죽을 표현해서 고급스러운 향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특히 굉장히 시크하고 캐리오먼 같은 그런 도도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연상되는 게 이렇게 굉장히 피트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정장이 연상되겠죠? 네. 자, 다음은 남자분들입니다. 남자분들 아무래도 향을 이제 여름이니까 향을 좀 뿌리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이 좀 밝고 긍정적이고 좀 유쾌한 성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선보이는 향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향이 느껴지세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뭐 바다가 떠올릴 만한 이런 물 같고 투명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의 향이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싱그러운 풀 같은 느낌이 느끼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상큼한 과일 느낌의 향이 느껴질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유재석 씨와 좀 비슷한 이미지의 향수죠. 네. 두 번째로는 네, 리차드 기어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한 느낌의 남자 분들에게,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어울리실 법한 향인데요. 느끼게 되시면 아무래도 나무 향이 좀 나실 거예요. 굉장히 우디 따뜻한 느낌의 향이 좀 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느껴지는 건 바로 견과류 향이 은근히 나실 겁니다. 땅콩이나 뭐 아몬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고소한 향기가 은근히 나실 거예요. 그런 향들이 굉장히 남자를 이런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바바리코트입니다. 네.
바바리코트 하면 아무래도 남자의 상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상하고 이런 듬직한 남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느낌의 향수는 이런 바바리코트를 연상할 수 있고 듬직한 남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상하고 듬직한 사람이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아까 제가 먼저 선보였던 굉장히 가볍고 과일 느낌이 나는 그런 향을 뿌리면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김주원 느낌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정말 차도남 같은 그런 이미지의 향수인데요. 은근히 끌려요. 굉장히 다 처음 봤을 땐, 처음 느꼈을 땐 얼음 느낌도 나고요. 오히려 이래 쇠같이 이런 차가운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정장처럼 까칠하고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지 않은 이런 느낌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끌린다는 거예요. 네, 뭔가 끌리지 않나요? 네, 정장에 가장 어울리는 향이고요. 약간 이런 도시적이고 차도남 이미지에 가까운 남자라면 이런 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향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향을 골라서 그 향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뭐 향수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외적인 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적인 향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스타일, 뭐 자기만의 뭐 이런 내면적인 것들. 그 두 가지의 향이 섞여야 정말 진정한 자기만의 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 어울리는 향이 있고 여러분에게 모두 다 맞는 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면적인 향과 외면적인 향을 모두 갖춰서 완벽한 자기 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